마이크 1, 2, 1, 2. 여러분, 이번 영상은 헌터팡만큼 귀여운 레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니 심장 부여 잡고 보시길 바랍니다. 상만아, 뭐해? 졸리고 지루해? 상만 뭐해? 심심해? 아이고, 졸리고 맨날 심심하고.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대로 그냥 또 내가 상만이 상사병 걸려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근데 그냥 방법은 하나야. 그냥 상만이 정세 상순이를 데려오는 거. 내 레드건 팡! 여러분, 헌터팡!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상만이 동생 상순이. 너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상만이 동생 상순이를 한번 데려와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순이를 한번 보고 왔는데 제 눈에는 상만이만큼 귀엽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옳지 잘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상순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오. 정말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래, 눈 내려줘. 상순이 레기 잡으러, 아니 입양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살면 참 공기 맑고 바다도 있고 너무 좋은데 어디 나갈 때만 되면 롯나 멀어.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열어버려. 웬 주차장이냐고 할 수 있는데요, 기다려보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속 음습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뭐 경고문 같은 것도 붙어있고. 이런데 애완동물이 있냐고요? 롯나 귀여운 레기가 있습니다. 열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유명 유튜버가 운영하는 곤충 하모니라는 파충류 매장에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부릅니다. 아, 정물입니다. 몇 번째죠 지금? 너무 많이 봤죠? 네 번째? 리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귀여운 동물이라고 했는데 파충류 샵에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귀여운 자라도 있고 옆에 아주 롬나게 웃고 있는 거북이도 있고. 안녕. 삽살개 같은 말티즈. 삽티즈. 이름이 뭐였죠? 부둥이요. 부둥이요? 안녕 만두야. 아이고 너무 귀엽다. 얘네 여러분, 얘네 너무 귀엽죠. 와, 여기 보세요. 저런 모형 아닙니다. 진짜 악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살짝 미세하게 움직일 거예요. 안 움직이네. 모형인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무 맛있겠다 추베르. 죄송해요. 페닌슐라 코트라고 써있는 여기 거북이 있습니다. 얘들도 너무나 귀엽죠. 여기도 귀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입양해갈 동물은 얘들보다 훨씬 더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육지거북이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호스필드라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몇 년 사나요? 30-40년 정도 살아요. 저보다 인류를 오래 보겠네요. 자,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지금 입양할 생물 아닙니다. 훨씬 더 귀여운 거 입양합니다. 그 다음 귀여운 거 어디죠? 자, 이게 뭐, 와, 팽맨이죠? 팽맨 엄청 귀여워요. 와, 진짜 귀엽다.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피규어 아니에요. 야, 얘 진짜 너무 귀엽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입양할 생물이 더 귀엽습니다. 얘 아니에요. 와, 얘 진짜 예쁘다. 크레스티드 게코 맞나요? 얘가 지금 여기 7월 5일 날 태어난 건데. 아까 태어났네요. 얘네가 점프하죠? 여러분 너무 귀엽죠? 자, 점프합니다. 점프. 자,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은 아빠한테 다시 들어가. 조심해요. 낙사한다. 얘도 너무 귀여운데 아닙니다. 얘는 엄청 크네요. 한 2년 정도 함께한 친구예요. 2년이나 키웠는데 혹시 얘가 알아보나요? 네, 알겠습니다. 속상한 눈빛 잘 봤습니다. 근데 진짜 귀여운 그 도마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여워서 많이 키우는 라충류. 바로. 야. 얘는 이제 레오파드 게코라고 하죠? 얘는 레오파드 게코고요. 얘는 페텔 게코라고 하고. 꼬리가 너무 귀엽다. 와, 여러분 얘 너무 귀엽죠? 이거 보세요. 화질 너무 좋죠? 핸드폰이에요. 얘는 이제 아토맥이라는 친구랑. 전문 용어. 라토맥이요? 아토익인데요? 아토믹 브라. 룰랄. 자, 여러분 너무 귀엽죠? 네, 근데 아닙니다.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자, 얘네 카멜레온. 귀엽죠? 눈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살아 있습니다. 진짜 살아 있고 직접 부리님이 번식하고 부화시킨 개체죠.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초파리 때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초파리 먹으려고 대기하는 거 맞나요? 먹을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만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입양하시러 오신 거죠? 도대체 뭐 입양하셨어요? 이거 그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헌터팡님한테 특별히 1억에. 아니요? 예, 아니에요. 안 예쁜데요? 요즘 바다에 사시니 간만 보시네. 자, 여러분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귀엽고 아름다운 렉입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입니다. 3, 2, 1. 롯나 귀엽죠? 여러분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너무 귀엽고 이게 거미인지 지네인지 뭔지 곤충인지 아무튼 이렇게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는 낙타거미라고 하는 종류인데 이름은 거미인데 거미가 아니죠. 거미도 아니고 정갈도 아니고 거미강의 낙타거미목이라는 친구들. 보통 거미 뭐 지네 하면은 절지류로 좀 크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자체가 브랜드네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자, 얘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다고 합니다. 닥친 대로 다 처먹어요. 도마뱀도 잡아먹고 뭐 귀뚜라미 미이런 뭐 이렇게 어쨌든 살아있는 자기보다 좀 작다고 생각
사냥하는 렉개들은 그냥 전부 다 달려가서 사냥한 다음에 거미 같은 경우는 독침을 찔러서 체액을 빨아먹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저걸로 씹어먹는다고 합니다. 빵님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리발. 여러분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간 육식성을 좋아합니다. 막 피라냐 같은 거 있죠. 여기 숨어있네. 이렇게 여러분 피라냐 많거든요. 아 얘 찍으려 했는데 왜 숨어있냐. 리발 소심한 렉기. 저는 약간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육식 귀엽다, 육식 이퀄 귀엽다 개소리입니다. 이렇게들이 사막에서 살던 렉기들이라 저것처럼 이제 열을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먹이는 뭐 다 처먹다니까 그냥 바다 가서 개렉기 잡아주면 되죠. 구라예요.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먹는데 브루님이 말씀하시기를 귀뚜라미가 훨씬 더 이제 먹기에는 좋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귀뚜라미도 살게요. 귀뚜라미 근데 집에서 어떻게 제가 스티로폼에 귀뚜라미 했는데 다 갉아먹고 나와가지고 집이 귀뚜라미 바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대 안 할게요. 멀리서 찍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귀뚜라미 이제 브루님이 거의 수천 마리의 귀뚜라미 오호 확대 안 할래요. 저는 안 무서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저 진짜 안 무서워요. 나 하나도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도 먹어도 되나요? 네 많이 드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미럼입니다. 브루님이 미럼으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얘 다 처먹는 애들이죠. 얘네가 안 먹었던 게 뭐가 있나요? 불가사리 같은 거 먹나요? 불가사리도 안 먹어요. 문소 해보셨나요? 문소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얘네가 먹으면 제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먹이를 접어들어 갈 건데 아마 얘가 지금 사육탕도 움직이고 해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제발 먹어라, 제발 먹어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리발렉기. 징그러워. 오 너무 멋있어. 징그러워. 너무 멋있어. 징그러워. 너무 멋있어. 자 여러분 보시면은 라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루적루적 씹어먹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 얘 커지면은 어느 정도 커지나요? 여기서 네. 거의 2배 이상까지. 2배 이상이요? 이야 겁나 빨리 먹네요. 와 너무 귀엽다. 빨리 가져가야겠다. 집에 가서 바로 세팅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맛있게 먹는다. 나도 오늘 집에 가서 추베르 폐가 있구만. 라삭라삭. 자 브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울게요. 빨리 가라고요? 너무나 신난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 안녕하세요. 잘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팡어그리스입니다. 오늘은 낙타거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거미는 보통 이런 곳에 있어 리발 이런 어두운 곳을 한번 뒤져보면 여기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습지가 있는 물가에 또 많이 있습니다. 없네? 이거는 황소개구리입니다. 못생겼죠? 이런 나무 밑에도 낙타거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주변은 맛있게 생긴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태시아 이거예요. 야야야야 이 베어그릴스 짜던 애기야. 오랑우탄이 나타났습니다. 니가 찾는 거야? 저한테 구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다고 이래 애기야. 거기 있었네. 자 여러분께서 롯나게 귀여운 상순이 레기를 입양해왔습니다. 이거 보고 귀엽다고 하시면 아주 저를 렁신병자 취급하실 수도 있는데 아 맞아요. 아이고 상순아 오느라 고생해서 드라이브하니까 좋지. 여러분 극혐이죠? 아니 귀엽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사육장을 세팅해볼게요. 최제품 비료요 다 찢어버려. 요거 뺏어 날려버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요거는 진짜 사막에 있는 사막 모래입니다. 사막이 영어로 뭐죠? 데절트 샌드. 자 여기다가 조금 두껍게 뿌려줍니다. 조사 그리고 평탄한 작업 평평평평평평 끝. 자 여러분 이거를 생각보다 조금 두껍게 깔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아래로 버러우를 하거든요. 아차 여러분 버러우가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하시다 보면 럴커 기술 중에 버러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러우를 들으면 땅에 이렇게 숨어버려요. 죄송해요 얼굴 괴롭한댔죠. 자 이 낙타거미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버러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낙타거미 몸이 덮일 수 있게끔 정도의 높이로 밑에 바닥재를 깔아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스타크래프트 쇼미더머니 치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낙타거미가 숨을 수 있게끔 은신처입니다. 개 하나 둡니다. 그럼 이 낙타거미가 저기 안에 굴다리 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롬나 오붓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필수템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 워터 우터. 자 물그릇은 구석에다 박아둘게요. 물그릇 롬나 귀엽다. 나도 이 물그릇으로 마셔보고 싶네 리발.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대망의 주중 낙타거미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녀석의 공격성이 롯나게 심합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목은 없어서 생명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찔린 사람들의 호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은 그냥 독에 물린 게 낫다고 해요 리발. 오 무서운데? 야 나가 잠시만 너 그냥 이렇게 살래? 큰 집 작은 집 해가지고? 개소리야. 자 그럼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로 옮길게요. 이거 내 돋보기. 올라와 상순아 뽀지야. 그렇지 여기로 가자. 이야. 바로 들어가니? 한번 보셨죠? 내려놓자마자 바로 그냥 어두운 곳으로 쓱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들이. 그래서 이렇게들이 아마 야행성일 거예요. 어두운 곳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한턱밥. 롯나 해박하네. 죄송해요.
야 근데 그 촬영하고 있잖아. 나와봐. 어두운 거 바로 안 가기로 계약했잖아. 나와봐. 리발 할까? 여러분 지금 새 집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리발 여기 어디야? 여러분 지금 낙타검이 세계 최초로 물 마시는 장면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보네. 보시다 보면 귀엽죠. 다 집 찾아 들어간 거세요. 강아지 상순아. 아니 너 말고 상순 아는구나. 천재견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상순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전구입니다. 전구 전구 색깔 롯나 리발적이죠. 자 그래서 이 전구를 너 나와랬기야 너 들어가. 자 이렇게 갈아 껴놓고 턴 오프 자자자 그렇게 빨간불로 나옵니다. 잠깐만 치워버리자. 그리고 마무리로 나가리 봉쇄. 자 요거를 달아줍니다. 바로 온습도계입니다. 아주 존나 아니 존나 죄송해요. 롯나 예쁜 온습도계라 아주 심플한데 분위기 있게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쁘죠. 진짜 예쁘죠. 롯나 예쁘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굴파고 있습니다. 모래 이제 들고 나올 거예요. 오 모래를 나가리로 들고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개신기하네 이 새끼. 진짜 지능이 있니 너? IQ 3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근데 솔직히 보면 볼수록 귀엽긴 하죠. 제 얼굴 계속 보면 괜찮은 것처럼. 안 괜찮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저 녀석을 먹이를 줘보고 싶은데 아마 지금 먹이를 주면은 괜히 스트레스만 받을 거예요. 자 왜냐면은 지금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먹이주는 영상까지 뒤에 엔딩으로 붙여가지고 영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순이에 대해 조금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수명이 고작 1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짧아 리발. 자 여러분 종종 뭐 먹이 먹는 거나 조금 이런 것들 찍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빠져! 아, 참, 여러분,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냥 장면 보고 가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바로 지금 떨어뜨리자마자 경기하다가 사냥해가지고 지금 루저 런하게 잘 씹어먹고 있어요. 어우, 그게 아니라, 런한 맛이네. 이거 국밥이 아주 그냥, 귀국밥이. 런한.